기색 대회 아내 업고 달리기. 이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아내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좀. 시스타 시스타 콜 콜. 오케이. 어? 아이돌 아이돌 무역 우천 끝에 섭외한 아내들은 와. 아 걸리시잖아. 가모 딱 가모 가모 그럼 편하지. 어 역시 아내 업고 달리기 전에 사랑하는 부모님부터 업고 훈련에 들어간 우리 지훈이. 우쇼 야 아니 아버님이 참 좋아하시네. 그것도 제대로 했네요. 아, 기분 좋다. 종수 지성 커플은 시민들과 함께 어부발 레이스 한판. 상대는 즉석에서 섭외한 부녀 팀이었습니다. 각자 개별 훈련을 충실히 마친 우리 멤버들 드디어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잠깐만. 한국 출발 24시간 만에 도착한 숙소. 아늑한 숙소에 감탄하기도 잠시. 지훈이와 리스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캐리어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리셋 거랑 제 거랑? 저랑 어깨 이렇게 멈추는 거야. 안 온 게 우리 거였는데. 맞아요. 여기 포틀랜드 공항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못 봤어. 맞지? 못 봤거든. 그때부터 못 봤거든? 못 봤는데 싫은 줄 알고.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옷이랑 씻을 거랑 속옷이랑. 챙겼겠지. 설마 없을 리가 없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와보니까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진짜로 있구나. 언니 어? 혹시 폼클렌징 같은 거 있어요? 어 있어 있어. 내 거 다 빌려줄게. 이세야 걱정하지 마. 네. 근데 너 아 이런 다 갖고 왔어. 옷 여분 옷은 있어? 바지만 있어요.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같이 공유하면 되니까. 네. 양말도 없네. 긴바지. 와 혹시 짓술 나오는 거 있어요? 짓술은 하나 있긴 한데 써봐. 아니야 그건 아니야. 괜찮아요. 오빠 치스 한번 써볼래?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한 번밖에 안 썼어 여기서. 아니요 괜찮아요 오빠. 진짜로? 아니 괜찮아요. 아 열받아. 그건 네가 어차피 그런 옷 같이 생겼어야 돼. 속옷 좀 빌려줘. 형 속옷도 그거 아니야? 아니 진짜. 사이즈 몇이냐? 그리고 이 팬티가 있습니다. 이 팬티가 집에 한 70장 있습니다. 창피하다니. 진짜 사이즈 몇이냐? 그리고 카메라 안 찍지. 미치겠네 진짜. 혜준이 형. All that I have is all that you've given me. 어, 우리 아시면 시작 무시 우리 아시면 안 됩니다.